하느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신이다. 나를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나와 계약을 세우자. 예, 주님.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너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고 왕손도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어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너는 내 계약을 지켜라.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너와 너의 후손과 나 사이에 세운 약속이다. 예,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겠습니다. 아내 사례의 이름은 이제부터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아들을 낳게 하리라.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민족을 다스릴 왕손이 일어나게 하리라. 하느님은 농담도 잘하십니다. 제 나이 100살의 아들을 보다니요. 거기다 90살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주님, 이스마엘이나 귀염을 받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이사악이라고 하여라. 나는 그와 그의 후손이 하느님이 되기로 영원한 계약을 세운다. 또한 이스마엘을 생각하는 너의 뜻도 들어주리라. 그에게서 12 지도자가 나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었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